아이를 키우면서도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가 처음에 네. 소음 문제가 좀 컸어요. 강아지들을 처음 그래. 같이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그래. 맘 같지가 않거든요. 네, 한 마리가 짖으면 다 같이 짖고 그럼. 그러는 게 좀 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모여요? 네. 모이라면 모여? 네. 진짜로?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에서 이제 소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 한번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그래서 강아지들 조금 안아주거나 다독거려주거나 다른 놀이로 해준다거나 해서 좀 짖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아지기도 했고 또 저희가 산 기간이 같이 산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짖어도 이해를 조금씩 다 해주세요. 네. 왜냐면 개를 안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네. 이제 신기하다.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아 전 좀 조심스럽고 약간 의심 많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꺼려지는 순간들이 있진 않나요? 뭐가 꺼려? 약간 좀 왜냐면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밉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걱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없어요? 뭐가 있을까? 근데 견주로서 예예 예. 조용 예예 예. 잠깐 안고 계시던 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얘 안 잡히는데? 일로 와. 안 잡힌다고요? 절대 안 잡혀요. 진짜 절대 해보... 안 잡혀요? 진짜 해보셔야 돼요. 절대 안 잡혀요. 봐봐. 이거 얘가 그만하라고 한 건데 초파가 너 뭐냐? 가방아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앉아. 절대 안 잡혀요. 가봐, 앉아, 앉아. 약간 청구를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하다. 아, 절대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진짜 안 지쳐요. 아까 네. 푸드라고 잭러셀하고 믹스라고 들었거든요. 네. 에이, 얘가 무슨 잭러셀이야라고 속으로 그랬어. 근데 잭러셀이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잭러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지치질 않네. 아까 좀 내숭이었구나. 네. 그 낙가 처음에 좀 낙가렸다가 이제 좀 편해져서 아주 팔붙이고 지금 다니고 그만. 있는. 그만. 물 줘? 심지어 지금 산책을 두 번인가 시켰거든요. 아. 공동 환해도 안 지쳐야지. 그러면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건 뭐예요? 어떤 걸 최고로 생각해요, 여기선? 이건 진짜 끝이다, 이건. 뭐가 있을까? 다른 강아지를 무는 강아지는 무조건 이제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거. 그 경험이 있구나. 그 아까 까망이랑 그 대롱이가 4층에서 잠깐 놀다가 까망이가 대롱이한테 조금 네. 예, 해가지고 지금 상처가 조금 있어요. 어허, 아 저게 그 상처구나. 아까 네. 몇 시간 전에? 아니 조치를 많이 잘 취해줘서. 취해졌어. 근데 까망이가 대롱이가 네. 뭘 하든 계속 네.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다가 한 번 뭐 잘못하면은 와라락. 이게 개들은 사이가 좋아졌다 싶으면 존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지배를 해야지 된다라고 착각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들마다 달라. 이건 어떤 개들은 지배가 뭐야? 난 지배가 뭔지 몰라. 이러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지배를 명확하게 알아서 순위와 순서를 꼭 정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생기면 안 돼. 누구한테는 서열이 중요한데 또 누구한테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강아지에 대한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저 친구는 좀 아이야. 그래서 놀 때도 안녕? 나는 누구누구인데 같이 놀까? 이거 좋아하니?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이야. 이렇게 와가지고 왔어! 술 좋아해? 같이 먹을까? 에이! 이제 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분리도 해놓고 만나지도 않을 수 있고 같이 그냥 어느 거리만 유지하고 살면 돼요. 우리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만나려고 안 하잖아.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좀 소극적인 애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 놀려요. 등 돌려 봐봐요. 야, 놀자고! 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빛이 상당히 진심이. 난 좋은 거 배웠구나. 너 좀... 잠깐만. 이렇게 좀 봐봐. 더럽게 보잖아. 오오 이러잖아. 이제 이런 게 그리고 또 지금 마운틴이라는 게 놀이에서 시작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놀이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마다 뒤로 툭툭 가죠. 이게 놀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히기는 싫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은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장이 되고 싶지 않고 지금도 뒷발차기 이거는 자기의 냄새를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행동은 이게 전형적인 우위적인 행동이죠. 전형적으로 괜히 처음 만났는데 아는 척한다고 이제 어깨 동무 막 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좀 싫어하는 타입의 친구라면은 싫죠. 이렇게 저 그렇지. 근데 네. 이제 서로 떨어뜨려 놓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셋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 엄마들 모이는 자리에 자식들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면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나왔네. 사실 얘네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끔씩 이게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들이 억지로 친해지게 만들다가 파토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마운팅이 그래 할 수 있어. 나한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개들한테 하면은 이 진짜 치욕. 진짜 치욕. 만약에 지금 다들 20살은 넘었잖아. 그죠? 20살을 넘었는데 누가 친하다고 똥집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색할 것 같은데. 고소할 수도 있어. 네. 걔가 걔한테 마운팅을 해? 야 이거는 약간 팬티 벗긴 느낌. 이건 아니야.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 친구들 표정 봐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표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표정이 뭐?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들의 감정에 그 이 바운스를 맞추지 않고 혼자 이제 근데 이거는 많이 그래요.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이때는 잠깐 줄 잡고 있으면서 뭐 앉아시키던 엎드려시키던 잠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이 친구 이렇게 혼자 재밌게 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지질까봐. 지금 살짝 이렇게 잡고 있어볼까요? 그럼 얘는 아마 되게 싫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짓을 이 사람이 하니까 왜? 싫었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헤드락 좋아했잖아. 싫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건 좋지 않고 보호자가 해야 돼. 아기 보호자가 해야 돼, 그지? 알았어. 좀 볼까요? 회복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빴어. 막 들리죠? 말 심하게 안 해.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사실 일부야. 이 그 부분 중에 하나야. 그 이해 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만약에 보호자님한테 이런 거 하면은 좀 가끔씩 혼나기도 하고 좀 저리 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또 여기 저 생활하시면서 좀 다른 곳하고 특별한 점, 다른 점 이런 건 없나요? 공동육아가 일단 네.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공동육아 아니어도 다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데 1인 가구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 정말. 내가 오늘 집을 오늘 밤 비우는데 네. 강아지는 그러면 밤을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혹시 맡아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좀 봐줘. 네. 아니면 네. 뭐 한번 뭐 물도 한번만 이렇게 해주던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집에 강아지를 맡길 때도 그럴 수 서로 알고 있는 개고 사이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네. 그건 너무 좋다. 이게 다른 것보다 사실 시설도 좋아서 좋은데 저는 시선인 것 같아, 시선. 개를 키울 때
서로 인사하고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라고 네. 여겨지는 이 시선이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산책하다가 만나도 율무 왔어. 그러니까. 추파 왔어. 막 이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재천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반려견이 아니라 개들은 우리를 반려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쩌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 주인님이시겠다. 맞아요. 걔네 잘 보여야 되겠네. 문 앞에 까망이네라고 써있지 않아? 그렇지, 까망이네지. 걔가, 걔를 안 키웠으면은 여길 못 들었으니까. 자격이 안 되죠. 나는 그냥 이들의 반려인 정도겠다. 서대문구에 예. 반려견 순찰대라고 있는데 그쪽 거기 한번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나가다 봤는데 그 빛 반사되는 그 순찰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경찰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하다못해 저도 그런 생각인데 좀 그런 효과도 주고 순찰 돌면서 일 있으면은 친구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죠.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 놀랐지.